예, 오늘 첫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대표와 총선기획단장 모두 발언을 공개한 후에요. 안건은 비공개로 전환해서 심의할 예정이니까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희들이 첫 만남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구성 되신 분들에 대해서 짧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인데요. 법무법인 메타 소속 변호사이십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서울지방법원 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이신 장현주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청년미래연석회의 부회장님이신 박영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최택용 위원장님이십니다. 예. 다음 우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원장님이십니다. 예, 정책위 수석 부회장이신 김성주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병기 사무부총장님이십니다. 네,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위원장님이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신현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예, 저는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기 의원입니다. 네. 본인 안 해도 대만 유명하다. 네. 알려져 있다는. 예. 오늘 총선 기획단이 공식 출범하는 날입니다. 첫 회의를 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당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총선의 승리의 밑그림을 그려주실 우리 총선 기획단 출범을 환영합니다. 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당내 핵심 보직을 맡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젊고 역량 있는 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정책을 수락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총선이 앞으로 1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 같은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원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회를 무시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퇴행하는 폭주, 역행을 하고 있는 판인데 혹여라도 총선에서 우리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정부의 퇴행과 폭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않고도 흔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실효적인 민생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오로지 국민의 몫입니다. 항상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내부에 혹이라도 있을 오만함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단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조정식 총선기획단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이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이념과 편가르기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 안보는 실종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장병 사망 등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방송과 언론 장악을 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정권 차원의 불법적, 탈법적 행위는 오만함으로 가득 찹니다. 야당 탄압의 혈안이 된 검찰,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린 감사원, 선관위를 위협하는 국정원 등 권력의 일탈과 위법이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주 69시간제, 의사정원 확대, 뜬금없는 김포시 서울 편입 등 장난하듯 국정 현안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청년 일자리는 6만 1천 개가 줄었는데 2024년 청년 고용은 50% 삭감되었고 연구개발 예산은 5조 2천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선거입니다. 오늘 총선기획단이 출범합니다. 총선기획단은 총선 승리를 위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총선 준비에 필요한 당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 추진하여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총선기획단은 민생, 미래, 혁신의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첫째,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국민께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운 아젠다로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 셋째, 단결과 통합 속에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기반으로 혁신하고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더욱 절박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분열과 오만은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최선을 다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립니다.